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종되었던 자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세운 언약이에요? 사실상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건 피의 언약으로서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때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약속은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세우셨다. 오늘 살아있는 나와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호렙산에서 세우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세웠느냐 하는 거죠. 그 율법을 세우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주고 지켜라 하는 법적 관계,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법도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때 기록할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신 이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이 머무르지 아니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육체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사람의 육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 아까운데서 태어난 자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 중에 어미가 나를 잉태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완전히 우리는 아주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자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우리 앞에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를 부르짖고 찾고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이 율법을 주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기뻐했어요? 속죄일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으면서도 속죄일을 아예 준비를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속죄일을 준비하셨고 율법 자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곳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네 귀에 듣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했지만 지켜 행하라고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걸 듣고 나서 자유함을 누렸다가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계속 어떤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규례와 법도를 자꾸 주면서 이것도 해라 이것도 지켜라 이것도 행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진노가 임할 것 같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 목사에게 보여지는 신앙 이렇게 해서 외적인 신앙을 하게끔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 나도 모른 사이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믿고 섬기고 오늘도 정말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으면서 지키라고 할 때 그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속죄일에 무엇을 끼는 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속죄일날 그들이 정말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1년 동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자유함, 이것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 이걸 알게 하시는 것이 자유. 나는 너희를 모든 죄와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에 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에 순종할 때 빨리 돌이켜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죄사함을 준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앞에서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죄를 깨닫고 하다가 나중에는 끝없이 죄를 짓니까, 아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타협?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속죄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도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도말하셨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나 오늘 내가 알고 짓는 죄나 다 도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끝났어요. 완료형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마귀를 진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얼마의 죄를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애굽은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권세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각각 세상에 권세자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배받는 이 세상 권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권세 아래 놓임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두어졌다,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에, 세상의 권세에 갇혀있고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에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만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율법의 법에 우리가 늘 놓여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권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굴복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가 살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되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이 어떠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 16절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자,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타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되 이 세상에 그 권세 아래 있으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다 진멸하고 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건져내시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 이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과 세운 율례와 법도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속에 온전한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자들에게 세웠냐? 살아있는 자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로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자,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법도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주의 말씀을 왜 우리가 경청해야 되냐.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설교를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때 왜 듣느냐? 주님이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보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여호와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여셨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십자가 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배워야죠. 오늘 이들에게 너희가 배우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분명히 율법은 속죄일을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얻게 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대속죄물이 있어서 그들의 죄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갚아줄 거야. 그리고 그 대속죄물이 피를 흘려서 갚아주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죄에서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1년마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법인 율법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이 주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피 흘리신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세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오늘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배울 때 바로 내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유,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함을 주신 그 여호와, 그가 주신 것은 자유함이요 그가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무조건 자유하고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멍에를 메고 죽으셨어요. 그 멍에를 메라는 이야기는 죽기까지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노력해서 죄를 버리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셨다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신 십자가예요.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겸손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완전히 비어,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이 영광의 뜻,
아버지 이 영광의 역사, 이 영광의 능력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것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무엇을 도대체 배웠냐? 내가 받은 자유함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 그 멍에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울 때 내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 너도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 생명의 의를 배우라. 이 말이죠. 그 생명의 의가 나로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멍에를 내 가지고 죽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다 묻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짐을 질 게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취하라, 그냥 취하라 한 말씀 붙잡고 그냥 나아가면 여호와의 신이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걸 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평강을 얻고 쉼을 얻으라, 그러면 쉼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그에게서 배우는 건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럼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고 본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할 만큼, 정말 죽음에 처하는 그 자리에 내려갈 만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만을 외쳤던 것을 보고 배우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말은 뭐냐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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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예요. 그 평강이 그로하여금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계속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날 정말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냐?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그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어요? 우리는 두려워 떨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대신 중간에 어떤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인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을 완전히 도말시키신 중재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두렵다는 거는 무서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 주일 성수 안에서 무섭고 기도 안에서 무섭고 말씀 안 읽으면 무섭고 헌금 안 하면 무섭고 교회 목사님께 순종 안 하면 무섭고 이런 무서움. 이거는 율법의 메인자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자유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워진 것 같지만 사실상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진 거냐? 행위로만 하면 되었던 것이 이제는 행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상태까지 가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내가 사랑할 때 진정 내 심령에 평안이 오고 모든 매임에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지켜 행하라 말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명은 무슨 계명? 바로 그 십자가의 계명. 내 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령이 되어지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형제의 허물을 덮고 형제의 그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의로 입혀진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지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수치, 벌거벗은 수치, 이러한 것을 가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믿음의 옷을 입는 걸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많은 사람이 들어서 귀가 커져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너무 많은 말을 듣다 보니 인터넷으로 너무 많은 말씀을 보다 보니 귀들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알았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이냐?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들어와 구원을 얻고 쉼을 얻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행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얻는 자요. 또한 내 형제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도록 함께 협력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예요?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로 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국에 정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몰라서 이 편에 쓰고 저 편에 쓰고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을 벌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바로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국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나 없이 싸우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또한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배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가 잘 배우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행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오늘 나에게 하신 이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옛날의 약속이 아닌 오늘 나에게 한 이 약속입니다. 율법은 오늘 나에게 또 한 약속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내가 받은 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배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